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바바입니다. 오늘 클리닝한 렌즈는 로모그래피 아트 렌즈 미니타 1 32mm 2.8 렌즈입니다. 박스도 굉장히 로모답게 이쁘고요. 네. 그리고 되게 좀 아날로그한 느낌이 강하죠. 박스도 보통 이렇게 뜯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렇게 열려입니다. 로모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것들도 많은데 이런 포장이나 그 내용물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가죽도 되게 좋은 가죽 같아요. 렌즈 파우치도 되게 좋은 가죽 같아요. 이게 기본 구성품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로모의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로모는 모든 카메라에 이렇게 사진집이 포함이 돼 있어요. 굉장하죠? 사진집도 되게 예뻐요. 사진도 네, 되게 예뻐요. 다 이 렌즈로 촬영한 사진들이 여기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로모 다른 카메라는 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이 네, 여기 사진집 다 있어요. 이렇게 있죠? 네, 굉장히 사진도 잘 찍는 사람이 찍어서 그런지 사진도 이쁘죠? 로모 그 특이한 색감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진에. 네. 그리고 오늘 렌즈, 요거. 이 안에 또 뭐가 있나? 아, 요 안에 또 뭐 있네요. 요건 또 뭐야? 어, 이건 몰랐네. 아, 뭐야, 이게? 아, 오. 렌즈 융.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런 거. 아. 이건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이 렌즈는 들어있나봐요. 로모그래피 아트 렌즈. 오, 이거 뜯지 말아야지. 나 그냥 가질까? 팔지 말고. 그리고 어, 보증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보증서. 네. 요거는 이제 설명서네요. 설명서, 렌즈 설명서가 다양한 나라 언어로 있네요. 프렌치, 스페니쉬, 뭐 잉글리시, 포르투갈, 러시안, 재패니스, 차이니스, 코리안. 네, 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박스 구성은 이렇고 렌즈도 살펴보겠습니다. 렌즈는 간단해요. 라이카 M용인데 사실 캡이 더 커요, 렌즈보다. 보시면은 렌즈 D캡이 더 커요, 렌즈보다. 네, 렌즈 D캡이 달려있고 그리고 A캡인데 이렇게 로모그래피라고 또 찍혀있죠, 오리지널 A캡. 네. 2.8 렌즈고요. 조리개 작동하고 이거는 거리 맞추는 거. 이게 목측식이 아니고 신기한 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파인더랑 연동이 돼요. 신기하죠? 목측식이 아닙니다. 좀 로모가 사실 막 고급스럽게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긴 하지만은 로모 치고는 또 묵직하게 잘 만들었고요. 하지만은 조리개가 이렇게 바로 여기 보이는 바로 보이죠? 요거를 클리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M 디지털이 없어서 이게 바로바로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는 테스트는 몇 장 해봤는데 좀 현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상성 하기 너무 귀찮아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마운트 부분 굉장히 깨끗하고요. 청소 끝. 렌즈 알도 깨끗합니다. 이거 캡도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캡이 대부분인데 얘는 이제 스크류 방식이라서
타클 방식이라서 이렇게 잘 맞춰야 돼요. 네. 잘 맞추고 그냥 맞춰서. 그리고 예쁜 가죽 파우치도 정리를 해서 넣어놓고 네, 사진 찍. 네, 됐습니다. 아이고.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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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을 하겠습니다. 끝.